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인입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올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장수의 기쁨보다는 생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 사이에 짤짤이 순례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전 하나를 모으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한 성당에 일렬로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어림잡아 100명은 돼 보인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따라가 봤다. 노인들은 두 손을 모으고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받고 있었다. 돈을 소중히 받아든 노인들은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공원에 줄을 지어 앉아있는 노인들. 성당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의 노인들이 공원에 가득 모여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여기에? 일찍 왔다고. 6시 왔어요. 왜요? 여기 6시에. 보통 몇 시쯤 나오셔야 돼요, 여기? 6시 반. 6시 반? 네. 그럼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야 자리를 맡아야지 적이지. 이제 먹는 거는 주다가 인원이 더 많이 왔을 적에는 끊어질 일이 있지. 계란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새벽 첫 차를 타고 와서 공원에 자리를 잡는 이유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다. 줄을 선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고 번호 순대로 돈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제 부르면 그때 이제 이게 한 몇 명 정도 모일까요? 580명. 508. 아, 대기표에 본인 보면 이게 안 주면 두 번 세 번 받잖아요. 인근의 한 교회에서 IMF 때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구제 사업. 최근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노인이라고 한다. 주변의 성당 한 곳과 교회 한 곳이 동참해 이곳은 모두 1,500원을 나눠준다. 그리고 삶은 달걀과 음료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온 85세 노인도 있었다. 그 자녀분들이 뭐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거 좀 보내주세요. 조금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천이 남았는데 안 갚아줘 그게. 하루에 2천원, 3천원 그냥 그 정도요. 조금만 다 내요. 힘이 없는데 댕기다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일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럼요? 한 일은 77까지 했어요. 청소일. 지금도 한 달에 5만 원만 준다고 하면 새벽서부터 밤 10시 그 정도까지 허겄다고요. 길 이런 데 쓸고 뭐 아무거나 허겄다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하루에 5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5만 원.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어디로 가세요 또? 아니 오늘 선호 군대 있어요. 너도 군대 있어. 잠원 갔다가 저 신사 갔다가 서대문 갔다가 아마. 자식들 키우며 사는 게 빠듯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일 성당, 교회를 순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급히 지하철역으로 가는 고영심 할머니를 따라가 봤다. 거기 가니까 안까지 내 그러고 그래. 여기 나 서울역까지 너희 어디로 가? 고영심 할머니의 다음 목적지는 노인 대학. 천 원을 주는 근처의 교회 한 곳을 포기하고 노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지하철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용산구의 한 교회. 고개 옆에. 매주 목요일마다 약 180명의 노인이 이곳에 온다. 잠시 생활고를 입고 활짝 웃는 할머니. 수업 후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주소서. 많이 드려? 밥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국물. 아침도 거르고 일찍 집을 나섰던 고 할머니는 이곳에서 밥도 먹고 행복도 얻는다. 무료급식은 많은 노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여기면 즐겁고 그냥 다 잊어먹고 응? 다 잊어먹어 그냥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다. 다른 데 가면 뭐 용돈도 더 생기는데 안 가셨잖아 한 군데. 지금 가야 돼. 두 군데 갈 지금 다 가잖아 지금. 아, 네. 다시 동전 수울렛길에 나선 고영심 할머니. 할머니가 향한 곳은 남산 근처의 한 교회. 이곳은 한 달에 한 번 노인들에게 1,000원씩 나눠주고 있다. 매달 교회에 오는 노인들은 4,500명. 예전엔 한 달에 두 번 나눠줬지만 사람이 늘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교회에서 나와 급히 다음 장소로 뛰어가는 고영심 할머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고된 발걸음은 계속됐다. 어르신 어디서 내려요? 내려서 거기 내려요. 거기도 1,000원 주고. 응? 거기도 1,000원 줘. 아.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하지만 지하철은 무료라 힘들어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 성체 않은 다리로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행여 늦어서 돈을 못 받지는 않을까. 할머니는 분주한 걸음으로 또 다른 교회에 도착했다. 이 교회에 돈을 받기 위해 등록한 노인은 무려 1,500명. 그중엔 85살이 넘는 노인만 260명. 제작진은 목사의 도움을 받아 노인들의 생활 형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집에 보일러를 빼고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보일러 그냥.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는 노인은 불과 몇 명. 술집 낚시는 게 없고 자살하는 게 없고 생각 해본 적이 1,000명이 넘는 사람 중 자살을 생각해본 노인도 꽤 많았다. 생활고 때문에 살기 싫다는 이기려 할머니. 살다 못 살면 그냥 죽지 이런 생각을 단순히 먹고 사니까 무심한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좀 그래도 살만할까요? 글쎄요 한없지요. 사람 욕심 안 없는 거예요. 그 최소한. 만약에 우리가 늙었다고 많이 타먹으면 후손들이 세금이라도 많이 낼까 그것도 겁나고. 그런 게 굉장히 겁나요. 대한민국이 돈 찍는 나라가 아닌데. 2012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2,000원씩 나눠주기 시작한 바위샘 교회. 찾아오는 노인이 1,500명까지 늘어 어쩔 수 없이 1,000원으로 줄이게 됐다고 한다. 9년 동안을 두 끼를 굶고 한 끼를 라면만 9년을 드신 분이 계세요, 어르신이. 그분이 지난주에 내가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못 드시는 거예요. 막 제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1,000원도 참 크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실 수 있겠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가끔 비누 같은 생필품도 제공하고 있다. 교회에서 받은 비누를 소중히 들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고영심 할머니. 어머님 또 어디로 가세요? 집에. 뭐 타고 가세요, 댁에는? 아니, 너 차. 네. 이른 새벽에 시작한 할머니의 순례길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이날 고영심 할머니가 10시간 넘게 성당과 교회 5군데를 다니며 받은 건 무료 점심과 간식, 그리고 비누 하나. 모은 돈은 고작 4,000원밖에 되질 않는다. 그 옛날에 선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그 도심에 있는 그 여러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거든요. 마치 그 방식처럼 교회 차원에서는 선교일 것이고 구제일 것이고 어르신들 차원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일 것이고 일상의 문제가 된 거죠. 다음 날인 금요일 수색 성당. 500원을 받기 위해 매주 400명의 노인들이 모여든다. 매주 이곳을 찾는 75살의 신정길 할아버지도 그중 하나다. 할아버지가 성당에 오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성당에서 쓰고 버린 종이들을 수거해 가져가기 위해서다. 현재 할아버지는 고물을 모아 판 돈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종이는 주스로 와야지. 예. 해외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신정길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목수 일을 못하게 된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폐지나 고물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신정길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한 교회. 안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양반들이 그 금방 하나 타먹으려고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10시부터 주죠. 예, 10시부터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나눠주는 건빵 하나를 받기 위해 온 노인들. 신정길 할아버지도 종종 들러 무료로 건빵을 받는다. 교회에서 받은 건빵을 가방 안에 소중히 넣는 할아버지. 유용한 요깃거리다. 할아버지의 살림살이가 궁금해 사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신정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곳은 대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반지하집.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딸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예, 이거 보시면은 교회 그 식당에서 그 김치 이렇게 한 봉지씩 주죠. 예, 예, 김치. 그렇게 김치 먹고 이거는 밥이 오래된 거고 이거는 어저께 받아온 거고 그래서 교회나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온 밥을 밥통에 모아놓다 보니 색이 제각각이다. 예예. 그거는 나갔나요? 아유 그 쓸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도 저건데 어느 사람이 북 있으면 실분해서 나가죠. 물 차는데요. 신할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쓴다는 것이다. 전부 썩지 않았어요? 예, 썩어서 그 막 저. 전세 4천의 반지하 집도 형제들이 빌려준 돈으로 겨우 얻었다고 한다. 저녁이면 주워온 고물을 분류하느라 바쁜 신정길 할아버지.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종류별로 꼼꼼히 구분해 담는다. 모은 고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 며칠에 한 번 인근의 고물상으로 향한다. 최근 고물값이 떨어져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267, 아니 167. 감사합니다. 며칠간 힘들게 고물을 줍고 분류해 번 돈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받으셨어요? 딴 거 비해서 좀 돈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최고 많이 받아야 7,800원, 한 8,000원 선인데 벌써 13,000원이 넘었다고 치면은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신발 값이 비싸거든요. 고물을 팔아 버는 돈은 한 달에 약 1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에 국민연금, 참전수당까지 더해도 신할아버지의 한 달 소득은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 반지하 탈출을 위해 얼마간 저축을 하고 있는 신할아버지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은 늘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한다. 신정길 할아버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살 길이 막막해 해선 안 될 일까지 했었다.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세상을 안 되려고 약을 먹었어요. 약도 한 병 아니라 주약을 세 병이나 처먹었는데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생산 문제는 저 하느님 문제지 인간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거리만 꺾고 저 보름 동안을 내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엄마 없이 큰 딸내미가 있는데 나까지 죽어버리면 걔가 고하지 않는가. 그래서 애 탐에 애라
내가 눈물을 막 우리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애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해나가는 게.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35.6%, 세 집 중 한 집 꼴이다.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차 대전 전에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제대로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30년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88년이니까요. 20년이면은 2008년이고 30년 되면 이제 20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5세 인구의 지금 중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에 개인적으로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은 전체의 34.8%에 불과하다. 나머지 65.2%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과거에 저임금의 직장에서 일했거나 불안정한 자영업에 종사했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현재의 근로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 현재 근로세대 중에서도 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해서 노후에 충분한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층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노인 빈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발생하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다. 그 수준을 두 배로 높여 시행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67% 정도인 435만 명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약 10조 원.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작고 지금 한 70%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한테 이렇게 보너스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을 아까 이제 상대 빈곤율이 48%라고 그러면은 기초연금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48%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OECD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권고한 내용도 비슷하다.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기초연금 예산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용해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바라는 게 뭐냐는 질문에 많은 노인들이 생활이 힘들어 빨리 죽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부산. 지난 3월 70대 두 노인이 사는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다급히 달려왔다. 문 잠겨 있는 거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안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낌새가 이상하다. 다급히 안으로 들어갔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0년 넘게 둘이 함께 살아온 사이라고 한다. 자녀분이 할머니는 없다고 하고 할아버지는 자녀분이 내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장사하고 있다 하더라고. 여기 살아계실 때는 평소에 자주 왕래를 하셨었어요? 한 번도 못 뵀죠. 남자는 한 번도 못 뵀지. 자식과 떨어져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노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내용은 그냥 뭐 그 자식들한테 그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그 내가
그 죽고들랑 그 화장을 해서 뭐 장지바람 곳에 뿌려다오 하는 그런 뭐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례 비용은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장례를 치를 비용과 월세를 챙겼던 할아버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 미안하다는 것.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두 노인은 각각 약 50만 원씩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았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는 게 밝혀지면 2인 가구 기준이 돼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자기는 그렇게 되면 죽겠다라는 식으로 사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고 그리고 뭐 사실 뭐 같이는 살고 있지만 동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동거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다정한 부부 같아 보였다고 한다. 서로의 몸을 잘 챙겨주던 두 노인. 목숨을 끊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다는 이웃.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당시에 보면 뭐 그냥 항상 밝게 그래 하셔갖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죠. 2주 동안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 할아버지는 그 5년 전에 뇌 종양 그 수술을 하셨고요. 그 최근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2일 전에 그 다시 또 그 아드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또 뇌 종양이 그 발견된 거는 상태였습니다. 뇌 종양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 병원비도 문제인데다 암투병까지 하게 되면 누군가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 할아버지는 치료조차 시작하지 않고 암을 진단받은 지 열흘 후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빈곤하고 가진 것 없고 결정적으로 나는 자식의 짐이고 내가 내 자식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덕도 못 되었고 이제는 내 몸 하나로 이제는 폐가 되게 생겼으니 내가 그 폐는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그냥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작년 10월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68세의 한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인은 유서 대신 개의치 말고 국밥 한 그릇 하라며 돈 10만 원을 남겼다. 저도 그 봉투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경비 일을 찾아봤는데 요즘에 그 추세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 동네 안 그래도 많이 알아보셨었다고 하셔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돼 약 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온 최 씨 할아버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이 이제 헐어야 돼. 그래서 집이 이제 언제까지 좀 빌어달라. 알았다. 그래서 LH까지도 통지서를 보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예?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계속. 이사 갈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이사를 근데 왜 갔어요? 예? 집을 그러니까. 아, 신축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이사를 해야 했지만 전세금 6천만 원 중 그의 돈은 300만 원이 전부. 그런데 이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혼자 외로우신 것도 되게 컸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누워는 계셨지만 그래도 말씀도 하셨고 같이 그래도 옆에 계셨던 분이니까 응? 그러니까 외로운 건 좀 덜 하셨을 거예요. 되게 효자시더라고요. 항상 어머니 먼저 챙겨주셨고 막 그랬거든요. 노모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가난의 외로움까지 최 할아버지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국밥값인 10만 원과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만 원, 마지막 전기세를 남겼다. 그리고 집을 비워주기 이틀 전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복지관 직원들하고 이제 본인하고 해서 이렇게 치렀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때도 어차피 남의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고맙다는 생각을 했겠죠 본인이 이렇게 사실 친척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아닌데 이렇게 도와줘요 다 해줬으니까 나도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나도 누군가는 치울 텐데 치울 때 그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걸 써놓고.
2014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고 이 중 12.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다. 빈곤은 우울을 몰고 오고요. 우울 다음에는 자살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살의 원인이 빈곤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죠. 네. 왜 타살이라고? 사회적 타살인 거죠. 이 빈곤, 노년기 빈곤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사회가 전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회의 개입이 더 있어야 할 부분에 만약에 그 개입이 덜 들어간다면 그거는 나머지 부분을 죽음이나 우울로 메우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1.8명. OECD 1위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약 5배나 높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감소하거나 일정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급상승,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이 먹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살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또 자살을 안 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노인 인구의 반이 된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죠.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자살까지. 빈곤 노인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 수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작년 2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올 7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세모녀는 탈락하는 세모녀법. 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일 아침 6시, 78배 이삼순 할머니는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선다. 최근 고물을 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가 가져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지를 뒤져 고물을 줍는 할머니. 간혹 운 좋게 값 나가는 고초를 주울 때도 있다. 이거 갖고 하면 100원 줘요. 고물을 주워 판 지 2년째 고된 일을 하느라 몸무게도 많이 줄었다. 50kg, 60kg 나간 그렇게 나갔는데 살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이. 예, 힘든 게. 몸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먹고 내고 밥은 들어가야 살겠고 어떡해요. 누가 나 누웠으면 1,000원 주냐, 2,000원 주냐. 내가 돌아다니게 주지. 이거 또 끌고 나가면 또 어떤 때는 또 한 2,000원 계속 주으면 또 잊어버려 그 순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 통증을 참으며 아침 6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발품을 팔아 모은 고물들. 왜 와서 섰어? 무게는 많이 나가도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파지나 고철값은 1kg에 80원에서 120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0원.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고물을 주워 팔아도 10만 원을 벌기가 쉽지 않다. 거의 5,000원, 뭐 만 원 가져가기가 힘들지. 뭐 그것도 동네가 뭐 많이 박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를 줍기 위해서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다리품 막 골목골목 다닐라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 여기가 할머니 집이세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골목 그 끝에 이삼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작은 집이 있다. 집안에는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가득하다. 몸이 성치 않아 뇌졸중부터 골다공증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만 10만 원이 넘는다. 이게 뇌졸중 약이기 때문에 비싸요. 이거 보험도 안 요게 이방 다 들었거든. 이게 골다공증도 있어갖고 골다공증 약이야. 이것이 12만 원이야.
한 달에? 네, 요것만. 기초연금 20만 원과 폐지를 주어 번 돈으로는 한 달을 살기도 빠듯하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지만 그것마저 탈락하는 바람에 최근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다. 기초생활수급 그 신청을 해보셨어요? 했는데 애들 때문에 안 돼. 아들이 둘이라고. 아, 자녀분이 있어서? 잘라.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데 뭐라고 할 말 있어 내가. 3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형편이 어려운 아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나라에 기댈 수도 없는 막막한 나날이다. 이게 또 팔이 죽고 이게 좀 막 파지증이. 그래갖고 지금 저런 발로 했더니 조금 오므라지 이런 데가 피가 찍찍 나고 벌어져갖고 막 내가 이걸 할 생각을 꿈에도 안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 아가 끝이고 너무 쓰레기통 다 뒤지고 내가 이게 뭔가 싶고 쓰레기통 붙잡고 우는 데가 안 본다 아니고 8년에 편하게 사는 건 그만두고 세상에 너무 쓰레기통 붙잡고 울고 하냐고. 아이고 내 복이 이것인가 보다. 근데 또 복이 오고 말지. 내 복이 이것이다. 전체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13년 기준 5.8%에 불과하다. 그 외 약 42%의 노인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수급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23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금년 7월부터는 48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그렇게 완화를 하면서 한 저희 지금 추산으로는 한 14만 명 정도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개편을 통해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이전 기준보다 58만 원 많은 48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은 겨우 5만 명. 약 48%의 노인 빈곤층 중 새롭게 혜택을 받는 노인은 0.8%뿐이다. 나라에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은 스스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곳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안 돼요. 10명 중에 세 분, 네 분 그 정도예요. 60세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회사 경비나 아파트 경비 아니면 외곽 청소 아니면 단순 생산직 이런 직종으로 많이 뽑으세요. 근데 건강하신 분. 100기에 나이가 60대더라도 좀 아파 보이시거나 외모상 너무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은 보내드려도 회사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요. 2004년 정부는 노인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가장 많은 것은 공익형으로 청소나 급식 도우미 같은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 취업형 일자리를 연계한다. 이곳은 노인들이 참기름을 제조 판매 수익을 올린다. 수익과 정부 지원금으로 매월 약 20만 원을 지급한다.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 먹고서 애들 갈치고 먹고 살기 싫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거 안 써줘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신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아,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 본인도 했더니 이런 게 있다고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아,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죠. 저 아직도 어르신들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계시는데 아직은 이제 어르신들 일하시라고 하는 욕구보다는 부족한 걸로 좀 판단합니다. 노인 빈곤층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주거비다. 정릉동에 30년 된 열악한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80살의 이기려 할머니를 찾아가 봤다. 아, 점심 드시는 거세요 지금? 네. 아이고, 자, 먼저 드세요 그럼 좀. 이기려 할머니는 소면에 김치를 넣어 끓인 김치국수로 한 끼를 때우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노점상을 전전하며 딸 셋을 키웠지만 딸들의 사정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 10년째 살고 있는 곰팡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상태. 천식을 앓고 있는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게 고역이다. 작년 겨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은박지를 깔았다는 이기려 할머니. 냉방에서 이불만 겹겹이 두르고 한겨울을 보냈다. 이거 그냥 깔고 이렇게 그 물병이 있어 이런 데다 쪄. 병에다 뜨신 데 담아서 속에다 넣고. 그 이유는 고장난 보일러 때문이다. 전세금이 싸다 보니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래도 감수하고 살아야지. 지금 이게 1200에 전세 싸는데 그나마 주인이 빼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구독 갖고 못 나가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불편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이기려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20만 원에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더해 49만여 원. 한 달 생활도 빠듯한 액수다. 지금 어머님이 제일 지금 뭐야 바라는 거, 소원. 그건 뭐죠? 바라는 소원이요? 네. 어디 물 안 난 데 가서 하루 살았으면 좋겠어. 집? 네. 수리를 해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반지하 집을 떠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쉬운 게 그게 기초수급자가 저희 돈만 해도 근 600명 돼야 다 되거든요. 기초수급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뭐 부양의무자 점수나 어머니가 청약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배점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셔서 쉽진 않아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기려 할머니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용산구 쪽방촌. 쪽방촌의 한 건물. 이곳에 살고 있는 41가구 중 대부분이 6, 7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전쟁고아인 박진영 할아버지는 10년간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쪽방에 자리를 잡았다. 두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지만 집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방을 늘 쓸고 닦으며 깨끗이 관리한다. 방이 두 가지예요? 반찬이 이거 짠 게 짭짤한 거 이거야 이거. 오래 보관되는 짠 반찬을 저녁에 먹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먹는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 돼. 우리 그 뭐 100세, 90세 이거는 있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여기 와서는 얘기하면 안 돼. 수급비로는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만 내는 쪽방 외에 다른 집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보증금이 또 문제구나, 또 임대주택도. 네. 보증금 문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많은 거에 그쪽으로 가면은 괜히 그 뭐 단독집에 들어가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몰라 죽은지 살아야지 몰라. 그렇게 텔레비 있다고 나오잖아요. 뭐 죽은지 뭐 3개월이 됐니 1개월이 됐니 2개월이 됐니 이거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야. 여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건물에서도 월세가 14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이 있다. 맨 아래층에 있는 지하방이다. 빛도 잘 들지 않는 지하 쪽방에서 10년째 살아온 80살 서정순 할머니. 누울 순 있으세요? 조금 보이는데. 네. 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발을 열이 뜨면 돼요. 1.2평. 환기조차 잘 되지 않는 쪽방에서 각종 약으로 버티며 지내고 있다. 위장약. 예, 위장약. 마음 약하면 안 되는 무슨 뜻이에요? 네? 아이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자꾸만 그냥 약하게 들어갔어. 아. 마음 약하게 들어가요. 자꾸 좀 나쁜 생각이 드세요? 예, 그래요. 올 7월 개편되는 새로운 주거 급여 제도로 상황은 좀 나아질까? 하지만 가장 많이 주는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주거급여가 17만 원.
쪽방 월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금천구 독산동, 전국에서 처음으로 홀몸 노인 맞춤형 공공주택이 만들어졌다. 지난달인 3월 입주를 시작해 15명의 노인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원룸형 구조로 된 방 안에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방시설과 생활가전들도 마련돼 있다. 네, 하여간 운이 좋았나요? 어떻게 덕분에 좀 넓은 데 와 사는 게 좋아요. 아, 정말로. 그래. 아니 지하에서 살다가 해를 구경 못했는데 여기는 오면 아침부터 여기가 12시까지 해가 들어오잖아 방에. 대상은 노인 중에서도 지하 또는 반지하에서 주거하던 기초생활 수급자들. 많지 않은 수급비로 입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세금 중 일부를 구청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관리비를 제외하고 할머니가 매달 내는 돈은 임대료를 포함해 약 8만 원 정도다. 아니 그런 게 내 생전에 이런 저기도 살아보는 건 아는 걸 느껴지죠. 이런 데로 구경도 못했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르신한테는 이 10만 원이 큰 돈이죠. 예,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예.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덜어졌죠. 왜냐하면은 공공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보증금이 월 1,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월 6만 4천 원인데 보증금이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약 850을 지원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는 약 14,000 정도로 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도 약 78,000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종전 17만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장점은 혼자 외롭게 지냈던 노인들에게 또래 이웃이 생기며 큰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이다. 할머니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뭐가 가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날마다 그렇게 이리 좋은 집 안 태워주지. 아니 너무 아침에 그냥 야, 밑에서 살다가 높은 데로 올라왔으니까 비행기 타는 거나 왔던 거지.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살다가 이렇게 방방 이렇게 같이 사니까 내가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잘 지자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난한 노인들의 작은 보금자리.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말 우리 사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노인 위기자 이 사회 위기. 왜냐하면 이 노인 위기가 이 결국 인구 위기로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살아봤자 노인 되면 저렇게 될 것이 뻔한데 누가 애를 놓고 누가 교육을 시키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노인이 완벽하게 그 노후 보장될 때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아 누구든지 아 애 낳으면 내 우리 국가 사회가 결국 얘가 늙을 때 또는 장애인이 되더라도 보호해주거나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길 때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국제 노인 인권 단체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발표한 세계 노인 복지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복지 지수는 96개 나라 중 50위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위한 복지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2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모습이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